수분과 맨 마지막 이 고구천변은 단가로 일찍이부터 쓰였던 고기니까. 고구천변 단가로 또? 단가로 해요. 고구천변 단가로 합니다. 가야금 병창곡으로도 유명해. 아주 병창곡. 고구천변은 명곡이어서 신죽부터 단가로 이거 떼서 했어요. 독립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이거 단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수군가의 일부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단가로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거죠, 단가로. 너무 명곡이라, 떼서. 그리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중머리라서. 갈게요. 고고 시작! 고고 전병 일문홍 부사상은동 빛동 영곡의 자진 남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해안봉 굴 빛떴구나 정의 파시 주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고 뒷발로 창낭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거리 안경둥 실도 사면을 정자 기과로던 먼수 문정내 보
자기야, 이거 길잖아. 실컷 불러가. 아이고, 혀가 요만큼 나오게 되단 말이야. 그러고 새가 나오면 어쩌게 되겠냐. 그지? 이게 그러잖아. 3월 30일 날 뒤에 그거고. 그거 새가 갖다 놓을 수 있다고. 그지? 내가 그래서 그 말 한 거야. 그게 부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새 타랑을 그놈 실험자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 아마 죽을걸 싶더라고.